일단은 저는 그 호스텔을 아사쿠사역 쪽으로 잡아서 그 아사쿠사역 쪽에 있는 호스텔로 가야 돼서 KCA 본선인가? 근데 특급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스크로 일단 IC카드를 만엔을 충전했거든요. 좀 많이 돌아다니는 거라서 이러는데 여기 정신없어서 못 봤는데 여기 써져 있네요. 스카이 액세스. 제가 타려고 하는 게 스카이 액세스였는데 모르고 저기 앞에 보면은 KCA 본선 있거든요. 그거 일반 열차를 타려고 잘못 가가지고 영무원께 말씀드리니까 이거 취소하고 다시 했거든요. 일단은 제가 그 나리타역에서 혼조 아즈마바시? 혼조 아즈마바시라는 역 쪽에서 왔는데 야경이 너무 이뻐가지고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스카이트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634m로가 있었나? 그렇다고 하네요. 일단은 체크인하러 호스텔로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먹어봅시다. 피자 데니쉬 베겐인데? 이렇게 일단 아 치즈가 없습니다. 좋은데 여기 왔습니다. 또 하이볼을 마셔야죠. 하이볼을 센 거 있나? 7도 하나 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건가? 굿모닝,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호스텔 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바로 후지산 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와구치코라는 도시고요. 일단은 시부야역 쪽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바스타 터미널인가? 고속버스 터미널이라고 해서 고터 거기로 간 다음에 후지산 가는 걸로 이동할 것 같아요.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평화로운 겨울 아침에 도쿄 스미다강 모습이고요. 그리고 황금동이라고 불리는 일명 아사히 빌딩, 아사히 그 직원들의 정신. 그리고 스카이트리도 보이고요. 이쁘네. 10시 15분 어딨어? 어딨어? 1133 제가 예약한 거는 뭐라? 1호차거든요? 1호차인데 1133 1호차에서 B4 B4 4층 들어가서 보시면은 있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화장실 가는 방향으로 보면은 고속버스 이런 거 눌러서 아니 누르는 게 아니구나. 바보 같잖아. 여기 언어가 있구나. 한국어.
시모도 요시다 아니거든?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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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C 예 아리조나 이렇게 이런 모습의 버스 한강도 수아야 다른 사람들 많이 내린다고 한 것 같은데 저만 내렸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했는데 다행히 네이버 지도 보니까 맞는 것 같고 여기 써져 있거든요. 보시면은 일본어로도 돼 있긴 한데 추오도 시모 요시다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이쪽에서도 보시면은 저기 앞에 후지산이 보이고요. 저희 고속도로 한순간에 내려서 당황스러웠는데 다행히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아마 그 센겐공원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후지산이 있고요. 와 진짜 이쁘다. 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게 광경이 진짜 이거를 뭐 이 거대함을 감안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 와 진짜 이쁘다. 기념으로 또 찍어야지 이런 느낌으로 김치 오 고니치와 메리 크리스마스 생겐 코웬과 코코 데스까? 고치라 데스까? 생겐 코웬 코코 데스까? 아 고코 아 아리가토 고마스 신사 입구 배경으로 해서 이쪽에 이쪽이 포인트네. 여기 망원경도 있고요. 망원경은 무료 100엔 100엔이고요. 아 경치 죽이네. 저는 어차피 영상이기 때문에 이 배경으로 찍으면은 이쪽도 비포인트라니까. 네. 사진 포인트가 이쪽으로 해서 신사 배경으로 딱 이쪽 뷰다. 그쵸? 보시면은 신사 사이에 신사 입구 사이에 후지산의 모습. 네, 여기서도 사진을 많이 찍고요. 여기 오시는 거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와우. 여기서 신사가 보이면서 이게 후지산 그런 느낌으로 인생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또 보면은 후지산을 보면서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또 올라가야 되는 그림. 후지산을 보면서 재충전을 하면서 쭉 가다 보면은 계단이 이렇게 높거든요. My goodness. 일단 탑의 모습을 감상하고 올라갑시다. 아 이거 뭐야 곰조심하라는데요? 곰조심하라고? 오마이갓 곰이 있나본데 진짜. 데스크에 올라가면 이런 모습이구나. 탑이 보이는 이걸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 계단이 너무 높아서 와 진짜 되게 흐릿하다. 넉넉히 바라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계단으로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계단이 이렇게 높아. 와, 압도적으로 높아서 계단이. 바닐라, 딸기, 바닐라, 포도도 있네, 포도. 아차. 뭐야, 이게. 카레? 이쪽으로 앞으로, 이쪽 앞으로 가면은? 후지산이 보이면서 이쁜 거리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볼게요. 이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개코우지라고 그 어디지? 과거를 짚고 가는 지하철 전철역이거든요. 여기가 단위가 거의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와서 빨리 타야 될 것 같아요. 곧 온다고 해서 한번 봅시다. IC카드 여기 있네. 그 보시면은 저는 그 후지산 가는 길로 가야 되거든요. 이거 타야 되거든요. 가와구치코로 가는 A train bound for Kawaguchiko will arrive soon. Please wait behind the yellow tiles. 이거 타면 후지산 역으로도 가고 가와구치코 역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나루토 번역상 라오에 전해 결정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후지산이 그래 이쪽 배경으로 또 친구가 이렇게 보이고 도끼고리 어딨다? 도끼고리 어딨다? 아 바로 앞에 이제 버스 타는 데도 이렇게 보이고 여기 그 가와구치 있고 쪽이고요. 일단은 이쪽 왼쪽으로 가시면은 버스랑 그 티켓 구매할 수 있는 데 있어요. 여기서 열차랑 버스 티켓 사시면 되고 저는 그 이천에 주고 신주쿠 간다고 한 다음에 이렇게 탁 여기 샀거든요. 사니까 티켓 샀는데 한 시간 남아서 한번 대충 뭐라도 먹을까 해서 또 소호토 있는데? 소호토 그냥 봅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후지산이 보이면서 여기서 보면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긴 한데 일단 호우통 하나 시켰거든요. 호우통 하나 시켰는데 이게 1150엔. 봅시다. 한번 국물 맛을 봐야지. 일단 칼국수. 칼국수 어떻게 넓은데? 한 우리나라 칼국수의 1.5배 2배?
맛있다. 근데 양도 많고. 여기 설명란에 써져 있네. 그 야채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뭔가 일본에서 된장 베이스로 한 국물에 칼국수를 먹는 느낌인 것 같은데. 무엇보다 여기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정감 있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께서도 되게 친절하시고. 뒤에 다른 데 맛집은 라인이 너무 길어서 훨씬 더 맛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일단은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식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식당이 있는데 어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후지산이 보이는 그림이거든요. 보시면은 3번 플랫폼 3번 승차장에서 신주쿠 가는 그 고속버스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2000엔이고 시간이 이렇게 좀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타는 거는 3시 10분 거. 대체적으로 보니까 한 30분 정도 단위로 걸려. 네. 네, 일단 신주쿠 가는 고속버스 탔거든요. 고속버스 탔는데 이거는 제가 그 인터넷으로 예약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발권한 다음에 한 거라서 그 표를 그냥 드리면 되더라고요. 그 표. 저는 일단 그 호스텔 근처에 그 이자카야 왔는데, 이게 메뉴 이름이 돼지고기 김치, 그러니까 김치 삼겹살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오 회자인데요? 가격이 700엔이면 한 7,000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분위기도 좋고요. 일단 먹어봤는데 맛있는데요? 김치도 진짜 평소에 대패 삼겹살에다가 김치랑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괜찮은데 단점은 담배를 핀다는 거. 여기가 흡연 가능한 매장인 것 같아요. 와, 여기도 야경이 이쁘네요. 감성 있다. 사람들 다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모습이고요. 산타 모자 입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